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영하는 학생들이 들어본 게임 유튜브 운학TV 운학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테라리아 칼라미티 모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을 날씨 즐거운 주말이에요. 요즘 공기가 좋아서 참 기분이 좋네. 이럴 수가. 어제 악몽이 떠오른다. 아, 제가 요즘 그 방송할 때 항상 뒤에 일정이 있다 보니까 좀 조급하게 플레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일정을 안 잡고 왔습니다. 오늘은 좀 여유로워요. 어제 이 보스를 좀 빨리 잡으려다 보니까 많이 무리를 했던데, 일단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죠. 제가 또 딜라리아를 했거든요. 어제 방송 끝나고 T1 경기까지 이제 보고 안 자고, 네, 새벽 5시에 이 친구를 더 잡았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공작석을 못 얻었잖아요, 그죠? 이 질병 전이체 골리앗 이 녀석, 어? 보십시오. 모든 걸 얻었습니다. 이거 빼고. 네. 공작석도 먹었어요. 여기 이번에 있죠? 네. 이 친구를 저희가 몇 번 트라이를 했을까요? 네. 보니까 기록이 있더라고요. 어제 시청자분 댓글을 다시 제가 영상을 다시 보다 보니까 있더라고. 어제 제가 새벽에 잡고 잔 것까지 총 148번에 트라이를 했고요. 잡은 거는 보니까 몇 번 잡았니, 이거? 16번밖에 못 잡았어. 아니, 이게 공작석이란 아이템의 확률이 10%라면서요. 그거랑 삐까쳐 지금. 잡을 확률이 10%에요, 10%. 그죠? 지금 총 149번을 트라이를 한 건데, 그죠? 그 중에 16번 잡았으면 10% 조금 넘는 거 아니야. 아, 이 친구 빡세. 갑자기 난이도가 왜 이렇게 어려졌어, 갑자기. 그니까 아이템 나올 확률이, 잡을 확률이야. 이 친구 다음이 이제 빛의 여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빛의 여제에 도전을 해볼 겁니다. 아, 근데 어제 고생을 해서 그런지 좀 무섭네. 이 친구보다 어려운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좀 어려운 편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빛의 여제 가보자. 일단 잠자리를 살 수 있다는 거에 좀 안심을 하고 만족을 하고 잠자리를 먼저 사러 가봅시다. 짠. 아, 근데 재밌었어요. 네. 어제 또 T1이 이겼잖아요. 네. 그거 보고 나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서 뒤에 좀 잘 잡혔습니다. 잘 잡혔다고 하기에는 좀 잡은 확률이 낮긴 하지만. 저 공주님한테 가야 된다, 그죠? 네. 공주님한테 가가지고 자, 잠자리를 사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 아레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저 아줌마 저거 날아다니는 것 같던데. 이 아레나로 들려나요? 저 공주님, 시러스 공주님 뭐가 그렇게 싫으셨죠? 시러의 복수형을. 어이, 뭐야 이거. 야, 잡아. 또 UFO가 왔다 갔다 하네. 잠자리가 어디 이건가요? 맞는 것 같은데. 이거 찬란한 풀잠자리 맞나요? 소모품 맞죠? 이것도 지렁이랑 같이 소모품입니다. 너무 많이 샀나? 아니야, 그래도 10번은 하지 않을까? 어제의 기억에 비추어보건데 넉넉하게 사는게 낫지 않을까? 근데 할로우가 그렇게 넓게 퍼져있지 않을텐데. 이거 NPC 대피시켜야 되나? 다 죽는거 아니야? 일단 할로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러. 이 정도가 고작 할로우일거거든요. 약간 애매하네. 요 위에다가 이렇게 넓게 한 2층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공작석은 어떤 무기냐 하면은 요렇게 다트라고 해야 되나? 요런 걸 날려요. 쐐기 같아 보이는 거. 이걸 연달아 쓰면 요런 모양입니다. 엄청 빠르죠? 화려합니다. 그리고 클릭으로 관통샷을 쏠 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스탯스 모아서 쓰면은 요게 고정이에요. 일단 쐐긴 한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얻고 나서도 골리앗이랑 몇 번 싸워봤거든요? 아,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아, 쓰기가. 쫄 처리할 때는 또 스탯스를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쉽진 않더라고요. 근데 세게 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 참수자랑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을 받았어요. 데미지 자체는. 글쎄요, 제가 바닐라에서 여제를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기억이 없어요. 일단 제가 처음 테라리아 할 때는 빛의 여제가 없었을걸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추가된 보스 아닌가? 그 제가 마스터 모드인가 잠깐 했었을 때 그 잠자리 구하다 지쳐가지고 약간 접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저도 오래돼가지고 약간 가물가물 가물치합니다.
오늘 싸워보면 약간 몇 대 맞아보면 기억이 돌아오려나? 아 여러분 이 무기에 단점이 있긴 해요. 이거 공작석이 시끄러워요. 연사하면은 엄청 시끄러워. 스텔스 권장 수준이 아니라 강제야 강제. 그때 생명과의 쉬머에 넣었을걸요? 그때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망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 그거는 생명 수정이었나요? 생명 과일을 넣진 않았었어요? 그러면은 한번 가봐야겠네 쉬머에. 그죠? 간만에 쉬머에 가가지고 볼일을 좀 봐야겠네. 그리고 브래들리 아저씨를 예전에 쉬머에 넣어보라고 그때 말씀하시지 않았나? 후원으로 그때 추천해주셨던 것 같은데. 슬라임 총이요? 슬라임 총은 뭐지? 슬라임 잡고 나온 총? 아 오케이 이 친구가 주는 총을 우리가 매직 스토리지 깔기 전에 귀찮아서 팔아버렸나 보다. 그죠? 소환해야 되겠는데? 슬라임 왕관 요 안에 있나? 이것도 없는 거 아니야? 슬라임 왕관도 없는 거 같은데? 우리가 저걸 다 어쨌지? 정리를 안 했으면 어디 넣어놨을 확률도 있는데. 상대가 없잖아. 야 나 버렸나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첫 보스인데 이렇게 내가 홀드를 했단 말인가? 오 하 어디서 오죠? 빵 빵 세 번만 잡을게요. 이제 그냥 진짜 지나가던 잠몹이 되어버린. 너무하네. 이렇게 예전 포스가 무기력해져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짠 왕실의 별미 왕자. 왕자는 없지 않았었나? 아 그러네. 요 두 마리를 나란히 데리고 다닐 수 있군요. 아이 좀 귀엽네. 근데 물이 합쳤는데 창고 기능 같은 거 없나요? 이러면 쓸 수가 없는데 얘가 너무 좋아서. 자 그러면 된 거 같으니까 이제 쉬머로 한번 가볼까요? 이거 파일런 타고 가면 되겠지? 여기서부터 일자국을 파서 내려가면 될 것 같거든요. 여기 밑에 있으니까. 죄송한데 아까 그 이름이 뭐였죠? 그 도끼? 재성장? 만들어지는구나. 오 그러네. 재성장에 도끼 들고 있으니까 여기 도끼 표시가 이걸로 뜨는군요. 캐는 게 조금 느리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게 다시 심어지니까 바로. 편하네. 자연 친화적인 아이템 좋습니다. 그럼 나무를 이제 좀 죄책감 없이 막힐 수 있지. 썰어. 면목들이 보이네. 좋아. 아주 좋아. 근데 여기다가 이제 브래들리 아저씨를 입수시키려면 집을 하나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진지하게 여기다가 집을 하나 지어버릴까? 배너는 이렇게 딱 붙어있으면 좀. 안돼! 안돼! 이럴수가. 안돼! 빠져버렸다. 아 문제네 문제 이거. 자 브래들리 아저씨 이제 여기 브래들리 아저씨 집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게 포탑을 만들 수 있으면은 아저씨를 지켜줄 수 있는 포탑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포탑을 안 만들어봐서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 아저씨는 여기 왜 왔어? 아저씨 여기 들어가려고요? 안돼 그 영광은 우리 브래들리 아저씨한테 줘야 돼. 일단 왔어 벌써 왔어. 아저씨 오셨군요. 이쪽입니다. 나오세요. 그렇지. 빠져. 아 빠졌다. 오 뭐야 다시 빠졌는데. 오 또 빠졌는데. 오 어이 뭐하는거야 이 아저씨 지금 즐기고 있잖아. 아니 잠깐만. 자 또 바뀌고 지금이다. 잠깐 그걸 막아야 되는데. 됐다. 어떻게 된 거죠? 아저씨 브래들리 맞아요?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고맙다고요? 아저씨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뭐 주만지에 넣을 법한 아저씨가 됐는데? 브래들리 아저씨의 약간 그 본 모습이랄까 각성한 모습을 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인벤토리 정리 가볍게 하고
원래 우리가 여기 왔었던 목적 있죠? 지금 쓸데없는 짓을 많이 했는데 이거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임 총은 변하는 게 없는데요? 아,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요? 에잉? 아니 이거 우리 슬라임 왜 잡은 거야? 괜히 킹 슬라임 불러서 괴롭힌 거 아니야? 이거 칼라미티 최신 버전인데? 아 예고만 있다고요? 아이 그래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럼 일단 마도서 넣겠습니다. 마도서 넣으니까 이거는 고급 전투기술 2편. 모든 NPC의 방어력과 공격력을 증가시킨다. 1편 어디 있습니까? 1편 1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블러드문 때 낚시해야 돼요? 오! 이 책의 지식이 마을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라고 떴어요. 뭐 1편은 나중에 읽어도 되겠지. 자 과일 넣어보겠습니다. 복숭아! 과연? 암브로시아! 오! 뭐야? 디저트가 됐나? 영구적으로 채광과 배치 속도 증가. 맛있겠다. 냠. 오, 야. 픽셀인데 이렇게 맛있어 보일 수가 있나? 뿅. 보호의 과일. 오호호. 영구적으로 방어력 증가. 지금 54인데. 58. 4 늘었네요. 야, 좋아. 일단 지렁이. 지렁이 들어가고 싶죠. 뿅. 뭐야. 지렁이 어디 갔어요? 야, 내 지렁이 증발했어. 저기 저 페일링이 된 건가? 아 저거 아니고 황금지렁이를 넣어야 돼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잘못 넣었네 그러면. 뭐 나비가 됐으니까 결말은 좋았어요. 자 분홍진주 던지면은 은하의 진주. 오 뭔가 좋아진 것 같은데. 영구적으로 행운 증가. 아 굿 고맙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영구 증가 꼭 먹어야 되는 거죠. 이 풍선은 뭘로 바뀌나? 어? 뭐야? 빗방울이 떨어진다. 슬라임 됐네? 아저씨에게 좋은 선물이 됐군요. 그럼 난 이만 집에 가겠어. 간다 빠잉. 아 슬라임이 다섯 종류가 있어요? 지금 한 네 종류는 만난 것 같은데? 멋진, 늙은, 무례한, 그리고 방금 그 친구 괴짜, 여신. 아 얘 여신이구나. 아 더 있어요? 좋았어. 그럼 이제 보스를 한번 소환해볼 땐가. 재밌게 잘 놀았네. 이제 잘 놀았으니까 고통받을 시간이 온 것 같군요.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텔스로 일단 해놔야 되는데 제가 이거 골리앗 잡을 때 딸깍이 좀 더 안정성이 높아가지고 다 딸깍으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텔스가 좀 느리긴 해요 차는 게. 그래도 일단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도전을 해보고 이제 어떻게 할지 또 결정을 해볼게요. 아 나왔다. 오 화려한 빛의 여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올라가야겠네 됐다. 오 또 뭐야. 일단 뭐 천막 같은 게 따라오고요. 오 빛이 빛이 빛이. 오 야 엄청 화려하네. 좋아 좋아. 도망치면서 포션 미리 하나 먹어야지. 와 이게 뭐야. 이게 뭐 어떻게 피해. 이거 어떻게 피해. 와 잠깐만. 엄청나구만 이거. 일단 최대한 달려볼게요. 이 피 아이고 야 세다. 피 많이 깎았네. 괜찮은데? 아니 나 왜 여기서 나와. 침대 비활성화해야겠다 이거. 짠 됐다. 날아 최대한 피해봐. 핫. 오 돌진 뛰어. 하, 내려간 척 하다가 올라가고 피해 뿅. 오케이 달려 아들 미리 쓰고. 오케이 와 이거 어떻게 피해. 오 피했나? 와유. 온다 확실히 보스는 잘 보여요. 네 야 방금 피. 우와 이거 뭐야. 야 다 죽. 야 NPC 다 죽어. 다 죽었어. 아 세상에. 우와 이거 어떻게 피합니까. 우와 좋아 침착해. 이제 반피야. 와 이것도 2페이지 있을 거 아니야. 피하고 오 튀어 이거 멀리 튀어. 포션 언제 와요. 나 죽어요. 아잉 우와 좋아.
야, 일단 느낌이 나쁘진 않은데? 어. 야, 음악 긴, 아이고! 야, 저 빨리 피해야 되는구나. 와. 엄청난데, 쟤도? 일단 데미지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 무기는 계속 써도 될 것 같긴 해요. 어. 야, 근데 이거 NPC 다 죽어서 어떡하냐? 갈 수가 없네? 아, 세상에. 미안하다, 친구들. 어. 거기 대피를 했었어야지. 내가 아까 얘기해줬는데. 대피하라고. 누나, 잠자리 사러 왔어요. 20마리 주세요. 잔상 남는 거? 지금 뭐가 잔상이고 뭐가 투사체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다 화려해가지고. 아, 빙글빙글 도는 거? 어, 오케이. 그거를 기점으로 한번 해봐야 되나? 어. 저거는 그냥 투사체 아니야. 쏘는 거. 이게, 어, 이거, 이거는 피하고. 이건 빛나는 아줌마. 이건 그냥 열심히 피하면 되는 거. 돌진. 따라오는 거 피하고. 어, 또 쏘네? 어, 어, 피하고, 어어어. 저게 잔상이다! 멀리, 멀리, 멀리 티티. 멀리 티티. 어, 아줌마, 아줌마 잔상. 빛나는 아줌마. 어어, 피하대, 피하대. 열심히 피하면 되는 거? 거울이 한번 무시해줬네? 잔상 이제 없어졌나? 어. 반대로 한번 가지고. 아, 잔상 남아있네, 아직도? 어. 저 잔상을 맞아도 피가 깎인다는 거구나. 아, 오케이. 아이고, 야, 너무 아픈데? 어? 방금 벽에 막히지 않았나? 그러지 않아요? 공격 일부가 벽에 막힌 것 같은데? 근데 잔상은 없으니까. 아, 이거 피해야 되는데, 안 돼! 아휴. 아이, 세상에. 피가 볼 수 없다. 오우! 빛난 아줌마. 아니야, 너 넓어서 좋긴 하네, 그래도. 이게 십자 패턴 올 텐데, 피가 없네, 벌써. 오네요. 너 높이 올라가면 피할 수 있나? 오! 피하긴 했어. 멀리 멀리 도망갔습니다. 어, 날 힘이 없어! 날 힘이 없어! 튀어! 아, 한번 무시했고, 포션. 포션 소리가. 아, 날 힘이 없어! 날 힘이 없어! 어! 야, 이까지 왔냐?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돌아가. 오케이. 쭉쭉 가. 아, 맞았어! 아, 이런. 아줌마 돌진할 텐데? 와, 이구야! 살려주세요, 아주머니! 어, 오, 잡았다! 굿! 야, 멀리도 갔네. 세상에, 아. 아, 잠자리 18마리 남았는데요? 어차피 또 파밍해야 될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자, 빛의 여제 한번 보겠습니다.